지금이 오후 4시 반경입니다. 방금 시작할 때 780이가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만치, 벌써 저만치 뛰어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린 날이었고요. 여기에 내린 봄비는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서 하늘에는 구름이, 옅은 구름이 고루 끼어 현재 이 시각까지 여기 행복충전소 비회당에는 오늘의 햇빛이 없었고요. 자, 저 앞에서 모녀가 나란히 앞서 길을 안내하는데요. 이제 비회당 오르내리는 이 산길이 바야흐로 녹색이 짙푸릅니다. 산길을 거의 다 내려왔고요. 요즘 두 녀석이 이렇게는 합니다. 하지만 전과 달리 내가 여기쯤에 올 때 이제 마중은 내려오지 않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보통 때는 칠팔봉이와 헤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리 알고 녀석들이 도로 비회당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방향을 내가 방향을 엉뚱한 쪽으로 잡았습니다. 보통 때는 두 녀석이 산 길목까지 배웅하고 나는 박실길 따라 마을 어귀 쪽으로 가는데요. 지금 갑자기 여기 사람들이 안박실이라고 또는 안동박실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길은 마찬가지로 경북 의성군 안평면 박실길입니다. 뭔가 느낌이 있었는데요. 자, 그 느낌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반가운 분들이 보이는데요. 분명히 반가운 분들이 보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잡힌 분은 개인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고요. 반가운 분들을 보았으니 일단 멈추겠습니다. 멈추고요. 늘 다정하게 손을 꼭 잡고 계절에 따라 산책 또는 두 번의 처지에서는 운동 개념이 되겠는데요. 두 분은 늘 다정하게 손을 잡고 박실길을 산책 또는 운동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대에 두 분을 뵈었는데요. 경북 의성군 안평면 박실 어귀 정자에서 보이는 첫집입니다. 첫집에 사는 바깥 어른의 성씨가 송이고요. 안 어른의 성씨가 권입니다. 지금 그 두 분과 내가 내려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분들의 사진은 화면에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담을 수도 없기에 차라리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두 분 외에 또 아는 분이 있습니다. 송 씨가 박시인 여사님인데요. 박 여사님한테 농담 삼아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 좀 시켜요. 자, 그 정도 얘기하고요. 다시 안동 박실로 들어갑니다. 방금 전에, 찰나 전에 꼬리가 흰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있었는데요. 그 녀석은 어미개 칠봉이고요. 새끼개 팔봉이는 내가 느닷없이 운전하고 아까 이야기 나눈 그분들 만날 때까지는 시 어미와 함께 부지런히 따라오다가 우리 팔봉이는 겁이 좀 많습니다. 걔가 사연이 많은데요. 팔봉이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래서 녀석이 용감할 때는 용감하면서도 사람을 무서워하고 겁이 좀 많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밭꼭지를 지났네요. 하도 오랜만에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맞네요. 여기가 밭꼭지 지났고 이제 바로 가면은 여러 집이 모여 사는 안동 박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저 길이 이어지기만 하면 참 좋은데요. 저 길이 이어지기만 하면 경북 의성군 단촌면 장림리와 연결이 되고 여기 박실에서 안동으로 질러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칠봉이가 보이는데요. 나 따라오느라고 뭔가 보일도 참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길 굽에 엉충 뛰어올라 칠봉이가 보일을 보느라 화면에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칠봉이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요. 칠봉이 보일에 맞춰 천천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칠봉이가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분들과도 한 번 더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실제는 칠봉이가 내 왼쪽 옆에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잡고 왼손으로 칠봉이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지점부터 밭꼭지입니다. 화면 왼쪽에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위치가 지금 현재 밭꼭지입니다. 예전에 밭꼭지에는 마을 주민이 양식을 함으로 낚시 금지라고 편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밭꼭지를 지났습니다. 화면을 잘 보면요. 화면을 잘 보면 왼쪽에 치우친 산 중턱에 아까 이야기했던 분들이고요. 여기서 지금 비해당이 잠깐 보이는 그 지점을 막 지나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칠봉이가 등장했습니다.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팔봉이도 등장했습니다. 팔봉이는 안동 박실 또는 안박실까지 따라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여기가 비해당 오르는 산 길목입니다. 이제 여기서 두 녀석, 칠봉이와 팔봉이가 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잠깐 도깨비처럼 나타난 게 칠봉이였습니다. 녀석들이 똑똑합니다. 여기서 마을 어귀 쪽으로는 따라오지 않고요. 바로 비해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니들 먹을 간식 사올 테니까 얼른 올라가. 이렇게 하는 말을 칠봉이와 팔봉이가 알아듣고 올라갔고요. 간만에 오늘은 박실길 전구간을 화면에 담고 있습니다. 느낌이란 이래서 참 좋습니다. 몇 달 정확하게 세워보지 않았지만요. 여러 달 동안 나는 비해당에서 산 길목까지 내려가 마을 어귀 쪽으로만 같이 안동 박실 쪽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쪽으로 갔는데요. 마을 분들과 잠시 길에서 이야기하려는 그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가에는 풀이
파릇하고요. 나무는 모두 잎을 내어 점점 짙은 녹색이 되어가고요. 바야흐로 박실길이 푸르릅니다. 녹색으로 짙푸릅니다. 방금 시부가 울렸는데요. 여기쯤이 왼쪽에 박실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구조물은요, 얼마 전까지 없던 것이고요. 이제 박실마을 어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실길이 더 큰 길에 들어서는 그 길목인데요. 이 박실길이 더 큰 길에 올라서려면 바로 저 지점입니다. 지방도 제912호선 안평 의성로이고요. 여기까지 합니다.